우리 성형을 하면 성형? 네 성형 성형수술 네. 운이 바뀌는지 성형을 하면 운이 바뀌냐고요? 네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? 운이 바뀌려면 무당한테 여러분 구슬하시거나 치성을 하시거나 기도, 부적, 뭐 비방 요런 걸 해야 운이 바뀌지 뭐 성형한다고 운이 바뀌면 뭐 성형 수술해주는 의사가 뭐 무당인가? 운이 바뀌진 않아요 왜?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참 많아 사장님처럼 이제 뭐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뭐 코가 이렇게 휘어서 뭐 이걸 잡으면 뭐 돈이 들어오나요? 아니면 뭐 정말 여기가 뭐 복이라는데 여기를 뭐 좀 빵빵이를 채우면 뭐 복이 따르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운이라는 거는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성형을 한다고 운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나는 성형을 되게 추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나 또한 시술을 다 하고 성형은 안 하지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형을 하잖아요 성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더 이뻐지기 위해서 더 잘생겨지기 위해서 더욱더 나의 매력을 뽐내기 위해서 내가 칼을 대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 근데 나의 이러한 컴플렉스라든가 나의 이러한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더 이뻐질 수 있고 잘생겨질 수 있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 내 스스로의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주눅 들어있던 사람이 자신감이 붙게 되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변하잖아요 내가 뭔가 어디에서 손들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손들고 발표를 할 수가 있어 그렇듯 이 운이라는 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이 운을 활성화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을 하게 되면 운이 바뀌냐 뭐 관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요?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내가 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난 성형하는 거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아 특히나 강남에 있었을 때 여자분들이 오셔서 의사 선생님 리스트를 까라 어느 분이 저랑 잘 맞을까요 어느 분이 뭐 잘할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제 운대를 봤을 때 뭐 언제 수술하면 좋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듯 나는 성형 추천 근데 다만 운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는다 근데 다만 운을 활성화 시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일단 성형하면 운이 활성화가 되고 보다 더 자신감이 붙어서 잘 살 수 있다. 알겠습니다.